자, 우리말 살리기 운동 있습니다. 우리말 국어 연구입니다. 아, 그 문화 관련된 거는 시기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니? 예.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부터 보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국어 연구 뭐 나중에 통합해서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국문연구소란 곳이 나왔어요. 이거는 대한제국에서 학부라고 불리는 정부 기관 아래 설치됐습니다. 교육 담당하는 곳에서 이제 국어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문연구소가 설치가 됐었고, 그리고 여기에 한글학자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분일 거예요. 주시경 선생님 계십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이때부터 활약하시는 1세대 한글학자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지석영 선생, 사실 대한의원 책임자로도 더 유명하신 분인데요. 종두법하고. 네, 그분도 이제 한글학자로서 이쪽에서 활동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일단 한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대한제국부터. 1910년대 어떨 것 같아? 10년대 분위기는 늘 어떻니? 우울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못하죠, 정확히는. 1910년대는 없고요. 1920년대 문화통치 시작과 함께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조선어 연구회로 시작이 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한글 연구가 본격적으로 또다시 일제강점기 때도 불구하고 시작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각야날 정도 기억해 둡시다. 오늘날의 한글날이에요. 그때는 각야날이라고 했대요. 영어로 하면 뭐 ABC데이스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각야날을 제정하고서 기관지 한글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1930년대 넘어가게 되면은 개편돼요. 조선어 학회로 발달합니다. 자, 그래서 단체가 총 3개인데 얘가 제일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이 이제 일단은 눈에 띄는 걸 뭔가 했고, 그리고 이제 불운의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어 학회는 가장 큰 일, 우리말 큰 사전 발간을 시도했어요. 노란색으로 해주자. 자, 발간 시도했습니다. 시도라는 건 무슨 뜻? 실제로 발행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발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그 국어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사전을 처음으로 만든다라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고 있었는데 이후 이제 1940년대 가게 되면서 이때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아이고. 시기는 이제 태평양 전쟁 시기입니다. 일본 애들이 이제 바짝 독이 올라 있을 때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족 말살 정책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1940년대 초반에 태평양 전쟁 시기에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사실 조선어학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다 검문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여러 가지 집조사고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우리말 큰 사전 원고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일본 애들에 의해서 이 조선어 학회라는 단체가 파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본보기로서 국어 연구에 대한 탄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걸 조작해요.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국어연구단체였었던 조선어학회가 상하이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아서 총독부 정복을 시도한 반국가단체로서 이야기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일제강점기 때 발간되지 못했던 것이 우리말 큰사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때 조선어학회는 해체됐겠죠. 그래서 조선어학회 이때 해체되게 되고요. 우리말 큰사전이 발간되긴 합니다. 언제쯤 발간될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일제강점기 끝나야겠죠. 해방 이후에 발간돼요. 그래서 우리말 큰사전까지 해서 주요 국어 연구에 관련된 것들, 이것도 역시 좀 시기적으로 봅니다. 내신 시험 보기 위해선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연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에서는 추가로 볼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뭐 적당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가시면 이제 한국사의 연구 이야기 나옵니다. 자, 역사 연구가 굉장히 커다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역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는데요. 네 가지 일단 이름들을 봅시다. 왠지 대충 감이 오는 게 한 두 개 정도 있죠. 많으면 세 개 정도 있을 겁니다. 일단 감이 제일 먼저 오는 건 뭐니? 민족사학이죠. 어떻게 역사 연구할까?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역사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사실 제일 많아요. 유명한 분들도 많고요. 자, 이것도 역시 1910년대 이전부터 좀 이어봅시다. 역사 연구 1910년 이전에 무슨 얘기 있었니?
자, 그때부터 나온 역사학자 두 분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 역사학자 두 분, 우리가 임시정부 쪽 얘기할 때도 한 번씩 등장했었던 그분들 두 분 있지. 신채호 아저씨 그리고 박은식 아저씨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일단은 가장 중심이 되겠고요. 신채호 아저씨 1910년대에 무슨 얘기 나왔을까? 여러 가지 역사 연구하는데 책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이전에 1910년대 이전에 이 아저씨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썼었죠.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민족주의 역사학의 이제 틀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넘어가게 되면서 흰색으로 써봅시다. 역시 책 두 개 쓰셨어요. 조선 상고시대 옛날 얘기합니다. 고대사입니다. 조선 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 이 두 개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주의사학이라든지 사회경제사학 이쪽 역사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은 자료를 보고서 이게 어떤 아저씨의 역사 연구 성향인지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데 이제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아저씨를 상징하는 문장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다 줄치셨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민족사학 보면은 신채호 아저씨 두 번째 거 이제 조선상고사의 일부 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줄친 글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니? 아와 비아의 투쟁 있죠. 이게 신채호 아저씨의 테마입니다. 그 아자 무슨 아자? 나 아자죠. 그래서 나와 내가 아닌 것들 간의 투쟁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쟁 좋아하시는 분, 싸움 좋아하시는 분 신채호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의열단 활동하면서도 나오겠지만은 지난번에 임시정부 할 때도 잠깐 소개해 줬었죠. 이 아저씨는 이제 어떤 방법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했다. 무장투쟁론 쪽에 원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 좋아하시는 분들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얘기하면서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라는 것들 이야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박은식 아저씨도 책 두 개 쓰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책이 연결이 됩니다. 한국통사가 있고 한국독립운동지열사가 있어요. 자, 역사책에 사실 제목에 통짜 많이 들어갑니다. 뭐 동국통감이라든지 뭐 자칙통감이라든지 여러가지 통짜 전체적으로 본다 파악한다라는 의미의 통짜가 많이 쓰이는데요. 근데 이 통짜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통짜는 무슨 의미냐? 고통이래요. 한국의 아픔의 역사랍니다. 왜 아플까? 두들겨 맞아. 침략을 당하고 있으니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받을 때 특히 일본의 침략을 받을 때 역사를 정리한 게 한국통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독립운동지열사. 지열사가 무슨 뜻일까? 일단 혈자 들어갔지. 혈자 아는 한자 뭐 있니? 피혈자죠. 피 흘린 역사입니다. 왜 피를 흘렸을까? 독립운동하면서 피 흘린 거고요. 그다음 독립운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뭘까? 좀 웃긴 얘기지만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까? 나라가 망해야겠지? 그래서 나라 망한 이후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역사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작되기 전, 시작된 이후 그래서 연속되는 역사로 역사책 두 권으로 정리를 하셨고요. 피 흘린 역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은식 아저씨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국혼 강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가시게 되면은 요 두 분이 일단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930년대 가게 되면서 추가로 몇 분 더 나와요. 정인보라는 분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안재홍이라는 분이 나오시게 되면서 이분들은 이제 같이 한국형 연구하면서 다산 정약용 연구 좀 하셨습니다. 정약용 아저씨 책 굉장히 많이 썼다고 그랬죠. 500권 이상 썼습니다. 그거 이제 여유장전서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이 이제 한국학 연구하면서 정약용 아저씨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셨던 분들이 정인보 아저씨이기도 합니다. 안재웅 아저씨와 함께 했고요. 이분은 얼 강조하신대요. 자, 얼이 뭘까? 이런 얼 빠진 놈 할 때 그 얼 되겠습니다.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혼도 그렇고 얼도 그렇고 민족주의 사학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테마가 있습니다. 자, 민족주의 사학에서 뭘 강조하고 있을까?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 한국 축구와 똑같아요. 정신 강조합니다. 자, 지금 비하적인 표현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신을 강조하는 거. 한국 축구는 왜 정신력을 강조한다? 1학기 때도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한국 축구가 다른 나라와 이제 국가대항전할 때 정신력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유럽 애들보다 체격이 좋냐? 안 좋지요. 우리 애들이 남미보다 기술이 좋니? 안 좋지요. 그러므로 이제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강조하게 되면서 혼 그리고 얼 뭐 이런 것들 강조하신 분들이 민족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좀 정신을 강조한다라는 면에서 좀 비판받는 면이 있는 것이 민족사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은식 아저씨도 이제 하나의 문장이 따라오게 됩니다. 역시 이제 줄쳐놓은 거 있죠. 박은식 아저씨는 뭐 줄쳐놨니? 읽어봅시다.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라는 얘기들 있죠. 그래서 그 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잘 알려진 말 중에 이제 신채호 아저씨의 말이 있어요.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나라 뭐 미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시험엔 잘 안 나오지만 박은식 아저씨 얘기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는 정신이고 그리고 나라는 형태다. 근데 형태는 없죠 지금. 나라 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하더라도 민족이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민족은 망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그들의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신 쪽 강조하는 것이 박은식 아저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사학에서 요즘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신을 강조한다라는 것들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야기 된다는 것들 주요 출제가 되지만은 이제 각자 학자들 구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역사 연구하는 민족주의사학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식민사학이 있습니다. 이제 이름으로 파악하기 두 번째 쉬운 건데요. 이거는 줄쳐놨던 세 개를 잠깐 좀 써볼까요? 일단은 정체성론, 그리고 이제 뭐였냐, 타율성론, 마지막에 당파성론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는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일제는 식민사학은 목적이 뭘까? 식민지배 정당화입니다. 역사가 이러니까 일본이 조선 너희를 지배하는 건 정당하다라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는데 사실 역사가 이렇게 목적성을 가지면 안 되죠. 역사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제 갖다가 좀 왜곡되게 해석하게 나름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면들 되겠는데요. 아래서부터 해볼게요. 당파성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맨날 파벌 나눠서 싸우기만 한다. 사실 누구나 다 싸웁니다. 뭐 투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싸우는 건데 서로 간에 이제 대화 타협을 통해서 발전하기도 하는 건데 그냥 싸운다라는 것만 강조하면 비하적인 표현 당파성론 되겠고요. 타율성론, 타율적이다. 누구에 의해서 쫄쫄 따라간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스스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뭐 지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반도에 있다. 그래서 대륙과 바다 사이에 껴가지고 양쪽에 영향을 받는다. 거기에 이제 휩쓸려 다닌다. 뭐 그런 식의 표현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요. 니네 지금까지 중국 쫄쫄이 해왔다. 이제는 우리 쫄쫄이 할 차례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해 줄게. 이런 식으로 결론 나는 게 타율성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가 좀 길어지게 될 것이 정체성론인데요. 정체성론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르크스 아저씨 기억하세요? 이 아저씨 얘기 언제 나왔니?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얘들아. 공산주의 사회주의 얘기할 때 나왔던 아저씨죠. 사회주의만 그 이야기했던 아저씨. 이 아저씨 이론에 따르면 역사를 어떻게 구분했다. 이 아저씨는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로서 역사를 갖다가 경제를 갖다가 물질 중심으로 파악했던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적 역사관의 인물이기도 해요. 유물론. 이거는 쉽게 그냥 표현하면은 물질의 발달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정신의 발달을 이끈다. 여러 가지 제도의 발달을 이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역사를 어떻게 파악했다. 과거에 아주 인류는 오래전에 원시 공산 사회로 살았다. 돌 쓰던 시대, 선사 시대. 그러다가 그다음에 고대 노예제라는 형태로서 사람들이 살아오다가 중세 봉건제라는 형태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근대 와가지고 자본제가 나타났다. 자본주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었죠. 이 내용 기억나니? 이 얘기를 공산주의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니?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1, 2, 3로 발전해왔는데 뭐 각각의 제도가 한계를 가오면서 다음 제도가 나타났다. 라는 이야기들 했었고요. 그리고 자본제도 붕괴할 것이다. 왜? 빈부격차 때문에. 그래서 무슨 제도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했니? 미래에는? 여기 들어갈 게 뭘까요? 공산제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미래 제도였다라는 얘기도 그때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갖다가 이게 세계사적인 보편적인 발전 법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보편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인류는 어디서 살건 간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왔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마르크스 아저씨의 유물론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인류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순서대로. 어디에 있거나.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아저씨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에는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요. 최소한 이제 미래 공산제를 제외하고서 이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로 발전하는 과정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연환경에 영향받다 보니까 딴 동네는 따르게 발전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유럽과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 봉건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봉건제라는 이름이 붙긴 하지만은 아예 형태가 다른 것들이 중국에서는 고대 사회에 나타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아 지역엔 잘 안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중세 봉건제가 유럽과 거의 똑같은 형태로 비슷한 시기에 잘 나타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왠지 어딜 것 같니? 그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임진왜란 얘기할 때 나왔었던 그 시대, 그때쯤에 이런 시대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그걸 이용해요. 서양 애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우리는 이 단계에 다 맞아떨어진다. 근데 조선을 봤는데 조선은 봉건제가 없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날까? 인류는 1, 2, 3, 4 발전해야 되는데 니네는 1 보이고 2는 보이는데 3이 없다. 그럼 아직 어디까지 있는 거니? 2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자, 정체성론의 뜻이 이제 짐작이 가시겠죠. 정체 원뜻, 멈춰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정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1, 2, 3, 4 발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3가 안 보이니까 2에 머물러 있다. 대략 한 서기 1000년 정도에 머물러 있다. 즉 역사가 1000년 정도 뒤쳐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입니다. 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유물론적 역사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역사를 바라보던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사회경제사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사회하고 경제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한 적 있었던 사회주의 냄새가 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회경제학. 그 다음에 정치경제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뭔가 살짝 다른 걸 갖다 통합해서 연구하는 거, 사회주의 냄새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회경제학 저기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정치하고 경제 다른데 이거 서로 엮여서 통합해서 봐야 된다. 정치경제학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문이과 통합도 있습니다. 사회와 과학을 한꺼번에 봅니다. 물론 이제 사회를 과학적으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거 따로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뭔가 애매한 거 두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본다. 그거 다 사회주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한국사 풀 땐 그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회주의 관련된 건데, 이전에 학생운동할 때도 살짝 나왔어요. 조선사회과학연구회라는 학생단체 나옵니다. 뭐 연구하겠다는 얘기일까? 사회주의 연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주의 관련된 건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사회주의 얘기 언제 했었지? 방금 했지. 자, 그래서 결국 사회경제사학이란 뭘까? 사회주의 관점이에요. 사회주의 관점, 즉 뭐, 이쪽에 나온 거, 유물론적 역사관에 기반을 두고서 연구를 한 겁니다. 일단 필기할 것만 쓸게요, 먼저. 사람 이름은 백남운이란 분이 나오고요. 책 이름 하나 나옵니다. 조선사회경제사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유물론적 역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연구를 합니다. 아까 유물론적 이야기, 역사관 이야기했었지. 인류는 어떻게 발전한다? 1, 2, 3, 4. 자, 이론은 똑같은데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요. 일본 애들은 아까 정체성론에서 어떻게 해석했니? 3이 없다. 그러니까 니네는 천년 뒤떨어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아저씨는 똑같은 관점에서 역사를 보되 그걸 반박합니다. 야, 우리 3은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4 있다. 그래서 우리는 3을 대체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4로 발전하고 있었다. 우리 역사 뒤처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쪽의 사회경제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누굴 비판하고 있는 걸까? 어디를?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사회경제사학이기도 해요. 일단 똑같은 개념 어디? 유물론적 역사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하고? 식민사관의 정체성론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경제사학에서 비판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모두 비판할 수 있을까? 민족주의 사건 왜 비판할까? 서로 어떤 관점이 다르다? 이쪽이 필기한 거에 힌트가 있죠. 얘네들은 뭘 중요시한다? 물질을 중요시하죠. 근데 반면에 정신을 중요시한 데가 어디? 민족사학이죠. 그래서 역시 사회경제사학, 얘네들의 정신주의도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단어 하나 추가해주고 갑시다. 식민사학 연구했었던 단체, 조선사 편수회라고 있었고요. 얘기하다 흐름이 없어서 까먹었다. 그럼 실증주의 사학 볼게요. 이거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은 가시죠? 실제 증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역사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역사를 연구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했었고요. 뭐 사람하고 단체 정도 알면 되시겠어요? 진단학회라는 곳에서 진단학보라는 걸 발간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진단학회 이름 하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이쪽에는 뭐 이병도라든지, 아이고요. 뭐 손진태 이런 분들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역시 뭘 비판할까? 뭐 비판할 것 같아? 일단 이쪽 비판하고요. 이게 또 하나, 역시 또 어디를 비판할 수 있을까? 얘네들도 비판하겠죠. 증거가 뭔데? 그러면서 이제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선을 준 거 보면 이렇게 그어볼 수 있어요. 좀 치우친 거는 어떻게든 좀 무리가 따르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도 너무 이제 좀 치우치다 보니까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경제사학이나 실증주의 사학 쪽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서로 이제 비판받을 데가 없죠. 나름 좀 중립적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역사 연구를 좀 하고자 했었던 것들, 이쪽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 연구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식민사관 세 가지 이론들 소개가 되어 있고요. 최소한 이제 각각 이게 뭘 뜻하는지 기억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자료까지 이제 보시면은 그 박은식 아저씨 역사가 형체라면 역사 나라가 형체라면 역시는 정신이다. 이제 신채호 아저씨 아와 비아의 투쟁 그리고 사회경제사학에 있어서 백남훈 아저씨 결국 역사적 발전 법칙 줄쳐놨죠. 그게 이거예요. 이런 단계를 걸쳐서 발전하는 법칙이 있다. 그게 이제 역사적 발전 법칙입니다. 이런 거 강조하는 게 사회경제사학이고요. 이제 실증사학 이거는 딱히 뭔가 핵심 단원 없습니다. 그냥 보시고 뭐 근거를 가지고서 열심히 탐구한다. 그나마 이제 보게 되면은 넷째 줄에 있는 실증주의적인 사건 계계의 정밀 탐구 뭐 이런 것들 이게 실증주의 사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실까요? 종교계입니다. 자, 후딱후딱 마무리 지읍시다. 종교계 역시 일제강점기 이전의 모습, 이후의 모습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종교계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3.1운동에서 중요한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모습들 볼까요? 자, 일단 불교 관련된 얘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불교계 보이시죠? 그리고 제일 아래 보신 원불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는 전부 다 이 두 개가 이제 원불교가 새롭게 튀어나온 종교인데요. 불교가 영어로 부디즘이고요. 원불교는 영어로 원부디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바탕으로 만든 새로운 불교가 원불교입니다. 왜 만들었느냐? 일본 애들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전에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불교 얘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있고 일본에도 불교가 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일본 불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불교를 통제하려고 그랬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두 개입니다.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맞서 싸우는 쪽이 불교고 피하는 쪽이 원불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교계에는 한용원 아저씨 중심으로 맞서 싸웁니다. 뭐 사찰령 폐지 운동 있습니다. 사찰령을 통해서 일제가 우리나라 불교를 통제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사찰령 폐지 운동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불교 어떤 식으로 피해갔냐? 우리는 불교지만 불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일본 불교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계사 쪽에 관심 있으시면은 영국에서 헨리 8세라는 아저씨 알아요?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데. 예. 그리고 이제 뭐였지?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가 성공회라는 그 나라 종교가 따로 있죠. 만든 이유가 뭐였냐면은 헨리 8세라는 아저씨.
캐톨릭 믿을 때야, 천주교 믿을 때야. 근데 이제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천주교에서 이혼 금지하잖아. 그래서 이제 교황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했어. 저 이혼할게요 그랬더니 교황이 하지 말랬어. 빡쳐가지고 그래 나 니네 통지 안 들어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지만 니네랑 다른 교회라 그러면서 성공회라는 종교를 따로 만들고서 영국 왕이 그 성경회 우두머리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 식이에요. 우리는 교회긴 하지만 니네랑 달라. 니네 통제 안 받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게 사실 원불교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불교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이제 살짝 다른 점은 뭐냐? 일본 애들과 싸우기 싫으니까 민족운동 성향은 굉장히 약하고 그냥 새생활운동, 이제 뭐 미신타파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쪽에 생활불교라고도 불리는 것이 원불교이기도 해요. 요즘에 원불교 뭐하고 있게? 한의학TV. 그리고 이제 또 학교화도 하나 세웠죠. 원불교에서 세운 학교가 뭐게? 원자로 시작하는 학교다? 원광대학교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원불교재단 쪽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뭐 유치원이라든지 여러가지 교육사업도 많이 합니다. 역시 선교인 교육사업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차이가 없어요. 뭐 교육과 계몽 등등해서 여러 가지 선교 활동들을 했다. 뭐 천주교 사회사업 했다. 고아원 양로원 세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교의 살짝 안타까운 단점은 뭐냐면요. 민족운동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활발하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은 개신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다 서양산 종교죠.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호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들,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우상 숭배 관련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 있을 겁니다. 자, 제사,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내는데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허용,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안 돼. 그거 얘기했던 게 뭐부터다? 이때부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신사 참배하면서 교황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이거 신사 참배 그냥 풍습이니까 인정해 달라. 요구했고 그리고 교황청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상에 대한 제사가 거기에 함께 덤으로 같이 넘어가가지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절 같은 것들이 허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오늘날에 이제 금지지요. 근데 사실 교회도 이때 이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신사 참배 거부하면서 저항했다라는 얘기들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교회도 비슷했었어요. 교회도 이때 교단 측에서 그래도 교단 연합회에서 그래 신사 참배 우상 숭배 아니야 신사 참배 해도 돼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일부 저항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시험 문제에는 신사 참배 허용했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저항했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개신교 신사 참배 거부했다 탄압받았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천주교 나름대로 무장투쟁 단체도 있었대요. 의민단 있었고요. 그러나 역시 무장투쟁하면 무슨 종교? 대종교지요. 북로군정서라는 부대 만들어서 적극적인 항일무장투쟁 전개하게 됩니다. 천도교, 뭐 동학이 이름 바뀌었었죠? 3.1운동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계속해서 여러가지 합니다. 방정환 아저씨 기억하시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자료가 여기 같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볼게요. 일장기 말소 사건이 있습니다. 자, 1936년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였다. 이거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더 큰 게 뭐냐면은 사실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월드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 행사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된 성향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같은 거를 갖다 미친 듯이 몇 나라 생각해 봅시다. 어디 있을까? 최근 한 1, 20년간 중국 아시안게임 올림픽 걔네도 월드컵도 하려고 그러지. 자,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러시아 있죠. 또 어디 있을까? 뭐 브라질 비슷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뭔가 좀 꿀리는 애들이 뭔가 이제 대규모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국가의 투자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둔 다음에 자 봐라 우리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야 자부심을 가져 그러니까 정치는 닥치고 내 말대로 하면 돼 뭐 이런 식의 좀 군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좀 이용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86년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이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이래요. 이때 어느 나라니 베를린? 독일이죠. 이때 독일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을까? 히틀러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독일 민족이 최고다,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종차별주의 얘기할 때 그래서 독일 민족 막 20, 30년대 대공황 겪은 다음에 올림픽 개최하면서 우리 잘 산다 그러면서 진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독일이 이때 거의 뭐 종합 1위 수준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근데 그 아래 인종차별적인 것들을 갖다가 우세하면서 히틀러가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그 마지막에다 재뿌린 게 어떻게 보면 손지정홍의 올림픽 금메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올림픽이 이제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 게 마라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라톤에서 누가 우승한 거니? 걔네들이 인종의 쓰레기라고 얘기하던 아시아인, 심지어 그냥 아시아인도 아니고 어떤 나라, 식민지 국가의 사람이 금메달을 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이 손지정 선수의 금메달이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동아일보의 기자들이 시상대에 오른 손지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인쇄기가 꽂아서 그랬어요라고 변명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이걸 계기로 해서 신문 기자들이 구속되고 신문이 이제 무기 전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 활동에 있었던 주요 내용입니다. 아까 주시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이 있었고요. 총독부에 의해서 동아일보 무기 전관 조치를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1940년도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두 한글신문을 강제 폐간시켜버리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교육활동은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계량서당 하나 정도 줄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왔었죠. 사실 정책 얘기하면서 정리했었을 거예요. 1910년대 교육 어땠다. 머슴교육, 초등 4년, 그 얘기 기억하시면 되고 1920년대 해주는 척하지만 제대로 안 해줬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고 30년대부터는 뭐 조선어 선택가고 그리고 조선어 금지되게 되면서 군사교육 그리고 식민교육 강화됐다라는 얘기로 교육활동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국외민족운동의 전개 들어가겠습니다.